축구단이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축구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64회 천안시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이 시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천안시가 일가정 양립과 출산 장려를 위한 어머니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상습 정체를 빚던 삼룡사거리 주변 도로가 확장됐습니다. 천안시 자원봉사의 날인 천안 V-Day를 열었습니다.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수강생 자치회가 이웃사랑 실천 알뜰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우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청 축구단이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북대표를 상대로 결승전을 펼쳐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난 13일 아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축구 결승전에서 천안시청 축구단이 경주 한수원을 상대해 1대0으로 물리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이날 결승전에서는 전반 19분 김응일 선수가 헤딩슛을 성공시킨 후 후반전까지 팽팽한 공방전 끝에 승리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개최된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이룬 쾌거라 더욱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신 선수단 여러분께 찬사를 보내고 함께 염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천안시청 축구단은 창단 이후 지난해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하고 이번 경기를 포함한 최근 경기에서 6연승을 기록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제97회 전국체육대회는 23개의 한국 신기록 등을 남기며 13일 폐막했는데요. 충남은 천안시청 축구단의 선봉장 역할 수행에 힘입어 종합 2위의 성적을 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천안시 재향군인회가 향군 결속과 안보의식 확립을 위한 제64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남녀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향군의 결속과 자유평화 수호제재 유지 등 안보의식 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안보 결집을 통해서 북핵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해야 한다는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됐고 유공자 표창과 안보의식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국가안보 위기를 해소하는 데 재향군인회가 앞장서 나간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5일 시청대회의실에서 50여 명의 교육생이 참가한 가운데 2주차 어머니 학교를 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아버지 학교 운영에 이은 올해 어머니 학교는 지난 7일 개강해 오는 28일까지 4주간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데요. 일가정 양립과 출산 장려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족들에게 바른 영향력을 전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 전환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은 전문 강사 5명이 여성의 정체성과 자녀 양육, 피스메이커 대화, 혼인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4주간의 교육이 끝나면 교육생 모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해 다음 교육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가 동남구 삼룡동 국도 1호선과 교차되는 삼룡사거리 인근의 차로를 확장해 상습 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냈습니다. 삼룡사거리 부근은 차로 부족 등으로 교차로 통과 속도 및 교통처리 용량 저하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를 빚었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었는데요. 시는 3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7월 개선공사를 착공하고 3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교차로를 개선하고 130m의 차로를 폭 3m로 1개 차선을 추가 확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감속 차로 설치와 미끄럼 방지 포장, 차선 도색과 가로등, 신호기 신설과 이설 등으로 도로 상황을 개선했습니다. 가감속 차선을 설치함으로써 우회전하는 차량의 지체가 해소가 됐고요. 또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에 한 차선을 더 설치함으로써 병목 현상이 완전히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시는 삼용사거리 확장 개선 공사가 교통난 해소와 사고 위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5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대규모 봉사활동인 하반기 천안 V-Day를 열었습니다. 천안 V-Day는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해 다양한 장소에서 단체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상하반기에 걸쳐 시민과 봉사단체 2,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환경 캠페인, 환경 정화활동, 청소년 나눔 장터, 응급처치, 자원봉사 교육 등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참뜻을 실천하는 계기와 더불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시민 중심의 행복한 천안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34개의 단체와 시민이 천안시 전역에서 활동해 자원봉사 활동의 파급 효과를 끌어내고 긍정적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한편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는 천안시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시민 참여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수강생자치회는 지난 11일 알뜰바자회를 열고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습니다. 수강생과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바자회에는 수강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교육과정에서 배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배워가지고 직접 만든 것들과 수강생들이 가지고 온 물품들을 판매를 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데 그 수익금 전부를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즐거움과 봉사의 즐거움을 두 가지를 다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지역업체의 협찬을 받은 의류와 화장품, 다양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해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홍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친환경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해 수강생과 참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이를 판매해 환경운동을 몸소 실천하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수강생 자치회는 이날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과 소년소녀가장, 천안시 복지재단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생생정보 시간입니다. 쌍용도서관이 직장인과 일반 성인을 위한 야간 심리학 프로그램인 가을밤 나를 위한 심리학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4주간 운영되는데요. 이번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어른으로 사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동안 사무실 및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오던 불당동 주민센터가 오는 24일부터 새로 건립된 청사에서 업무하게 됩니다. 서북구 봉서산로에 위치한 새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쾌적한 민원실과 다목적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오는 11월 1일 개청식을 갖는다니까요. 새로 건립된 불당동 주민센터의 개청식에 함께하셔서 힘찬 시작을 축하해 주시면 어떨까요? 2016 천안 북페스티벌이 오는 22일 시청사 버들마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이야기로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책 축제는 은희경 작가의 강연과 전시, 인형극 등 주제별 다양한 공연과 체험 놀이가 펼쳐집니다. 재미와 감동, 즐거움이 있는 시민 참여의 축제에 함께하셔서 이 가을 향기로운 책 향기에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천안천 산책로에 목교가 설치돼 안전하게 하천을 건널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노약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의 징검다리 이용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는데요. 이번 목교 7개소 설치로 하천을 자유롭게 건널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가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시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을 앞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유치에 성공해 오는 11월 11일 캐나다를 상대로 열리게 됩니다. 시는 이날 열리는 경기를 통해 내년에 있을 U20 월드컵 경기장 준비 상황 등을 중간 점검하는 계기를 삼는다는 계획인데요. 이날 경기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축구 열기가 재점화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정보입니다. 서북파트너스 주식회사에서 가전판매원 7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CM코에서 하영 및 적재단순 종사원 3명을 모집합니다.
하이퍼 백큐움 세미코리아 유통에서 전기 부품 및 제품 조립원 4명을 모집합니다. 공원 축산 유통에서 정육원 1명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에모페이퍼에서 경력 5년 이상의 지게차 운전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옷을 찾게 되는 요즘이죠. 심한 일교차는 인체의 적응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적절한 체온 유지로 환절기 질환을 대비하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